추가가 되는 그야말로 거의 8초 이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낸다면 디트도 할만하긴 한데 코코 선수가 예 지금은 물렸죠. 네. 네. 한번 케어. 이거 위쪽 각성기를 두르긴 했어요. 퍼펙트 스윙 지금 정면으로 들어왔어요. 그 독가스 타이밍. 아, 자 실전 실전 이거 시간 들면 할수록 더 빨라집니다. 아, 이게 시즌1의 왕의 기술이었거든요. 그럼요. 상대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다. 코어를 좀 많이 쌓아놓으면서 기본적인 딜 데미지 이런 것들을 잘 쌓아줘야겠습니다. 임파이어 선수 체력 없어요. 네. 일단은 케어가 아래쪽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임파이어 선수가 아직 프리한 모습이고요. 지금 투다운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성공가 확실하게 들어간 모습이었거든요. 예. 극생마사기까지 썼죠. 자 이거는 임파이어 선수가 죽었음에도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최대한 데미지를 좀 많이 그리고 본인들의 이득을 많이 챙겨야 됩니다. 자, 그 부족한 타이밍을 여기에서 맞춰주고 있는데요 임파가. 일단은 뭐 각성기가 들어갔습니다만 임파 입장에서는 뭐 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모습은 아니었고 남아있는 각성기 두개로 해결을 하면서 맞춰나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이런 체력이 적을 때 그게 통할 수가 있죠. 공복팀 입장에서 어쨌든 갖고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텍스 그래비티 돈까스 각성기 어디로 아이고 이런 걸 원했죠. 자 지금 각성기로 킬 잘 따라잡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금강 성공이 이제 또 끝나게 됐을 때 턴이 올 수 있거든요. 지금이 폭딜 타이밍인데 이때 심볼넬라 퍼샷 킬 차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실드럭까지 앞서서는 그냥 잡혀줬다 그러면서 스코어를 오히려 하나 더 달려나갑니다. 공격팀이 가져가야 되는데요. 공격이 6대4 어쨌든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기공 찍찍 선수가 기공사에 대한 네. 자신감을 인터뷰에서부터 보여줬었는데 데미지도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이제 보이는 딜량인데 사실 사망도 지금 데스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세트 잡으면 승자전으로 갑니다. 시간만 보다가 이제 끝난 타이밍이 들어가려는 거죠. 한번 다운 를 좀 집중 공략하는 모습인데 상대가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보호막 타이밍에 싸우면 되죠. 어쨌든 근데 디트 입장에서는 체력이 빠졌었기 때문에 못 붙고 정리 잘했고요. 그리고 기공사에 한번 뽕길 타이밍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예. 안 돼. 진짜 못 붙고. 아 이거 이거. 야 도망갈 수 있다. 자 그래도 케어 잘 해줬거든요. 와 이것이 건실의 움직입니다. 그래도 진용출 거 한 번 더 따라가고요. 이동기 빠진 거 혹시 골 왔죠 이러면? 예. 네, 다시 한번 물었어요! 뚝딱딱딱! 이야! 케어 네. 잘해줬어요! 케어 네. 잘해줬어요! 네. 갈고리 입장에서 자, 이대 여기다 각성기! 자, 이러면은 임파이어 선수 먼저 죽었고 네. 자, 지금 버티는 과정에서 여기서 체력 많이 빼야 돼요! 아, 홀나 혼자 잘 버티니까 일단 좀 믿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심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는 이 코코 선수가 이 체력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줘야 합니다! 공장 그리고 탄지공! 와 순식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순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 기공장 골짝 바로. 근데 저는 대단한 게 우쿠쿠 선수가 어쨌든 시간 최대한 끌면서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거. 오히려 워로드가 잡혔어요. 그렇죠. 워로드가 그 다른 선수들을 대신 이제 마크해 주면서 먼저 죽은 모습인데 돈까스 한 방. 야 우쿠쿠 생명 여기까지 연합할 수 건. 와. 일단은 지금 괜찮거든요. 여기서 딜각만 한번 뽑아준다면 임파이어 선수! 아 너무 임파이어 선수 지금! 네. 라이트 스탠스로는 지금 너무 가까워서 딜을 못 넣는 각성기 영광 볼 때! 이거 서로 쉴드로! 자 일단은 근데 용왕굴팬지 건실 데미지 확실히 전판이랑 차이 나잖아요. 네, 뭐 오히려 임파에 비해서 10만 이상을 뛰어넘고 반대로 그러니까 서로 해줘야 되는 딜러가 안 풀릴 때 찍찍 선수의 딜이 굉장히 내려간 모습이 서로의 운영에서 이런 점이 보이는구나. 근데 주요 스킬을 아까 결국 건실 잡으려고 다 빼면 그 뒤에 남는 건 일단 후퇴해서 자리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과연 그게 3세트까지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이거 물러갔다가 우리 파가 호되게 당했는데 근데 이거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쉽게 못 들어가고 양쪽에서 같이! 드리공장! 와 우꾸꾸 깜짝 놀랐죠? 그쵸? 디트 혼자서 마크하고 예예예 사실 비기 위압감으로만 보면 진짜 압도적이긴 해요. 18창 지금 홀리나이트까지 공을 켰기 때문에 여기서 킬까지 깔끔하게 이어줘야 됩니다. 네 알리사노스의 심판 이후에 지금 기공사의 체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직지 그렇죠. 이런 걸로는 구원해주기 위한 각성기도 약간 애매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다음 사이클을 보자 판단으로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애매할 수 있는 게 물려고 가면은 면역도 많고 버티고 안 물려고 하면 프리딜 나오고 이거 그렇죠. 속기 정말 어렵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서는 지적자 깔아놓는 것도 승부가 잘, 그러니까 합이 잘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약속된 승리의 시간. 혼란은 길도 셉니다. 아, 아파요. 마무리 잘했어요. 장판은 이거 받는 피지 자체도 케어를 해주기 위한 그 득포 3을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네. 드디어 독가시에 켰어요. 어, 또 쫓아 가서. 온도가 하나는 잡자. 아, 잡힐려요. 시간. 불시착. 하하, 맨땅에. 이거 그럼 돈가스 타이밍에 이득을 전혀 못 봤다는 얘긴데요. 아니 이거 1대1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둘이 물고 하나 잡고. 네. 네. 홀리나이트 지금 스킬 계속 빠지면 이게 타임 자체 굉장히 길거든요. 네. 우쿠쿠를 우쿠쿠를 일단 잡아내면서 쫓아가야죠. 아 이게 홀리나이트가 지금 뭐 축복 그리고 모험학 등 사용을 하면서 적극적극해서 네. 잘 버텨줬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우쿠쿠 그래도 한번 기절 이후에 와, 끊어졌고요. 공사 게임 너무 좋았고요. 네. 선물 진기로 물렀거라 한번. 자 홀라까지는 홀라까지는 자 홀라까지는 이제 축복이랑 이러면 얼추 물론 공복팀의 체력이 빠져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와요. 최대한 하나 쫓아가 야 일단은 그래도 공복팀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상황 아닌데 우꾸꾸 우꾸꾸 체력 빠지지 않아요. 근데 상대 디트도 이런 블로 들어가야죠. 아 시간 10초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와 우꾸꾸 대단합니다. 이 없는 체력에도 결국 맞짱 넣어요. 이러면 10초 자. 하나 쫓아가기는 합니다만 5대4 자 그리고 지금 안쪽에 있거든요. 네. 급생과 성감을 그 안에서 2초 1초 나머지 워로드가 버텼어요. 그래서 막 돌진에 정의집행 돌리고 거기에 신성검 꽂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홀라도 전혀 쉽지 않은 상대가 네. 되는 거죠.